2024년 6월 23일 일용할 양식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 요절 9절 제목 도리어 복을 빌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위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위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레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함께 고난받는 형제들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 고난 속에 있는 형제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고려 복을 빌어주라고 명령합니다. 나에게 악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그가 빌어주는 복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보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나를 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런 사람을 향하시고 그 귀는 위인의 강구에 기울이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추구하고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선을 추구하며 고난을 받는 자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보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적용,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마디, 복을 빌어줍니다.